아까 그 이제 80년 5월 5.18 나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셨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수하면서 신분은 조금 편해지셨겠지만 정치 활동은 하실 수 없잖아요. 그 5년을 4년 반인가를 정치 활동을 못하고, 네. 그때 한 1년은 건달로 놀다가 82년 건달로 놀았지. 2년 책이나 보고 앉았다가 82년대 DJ를 외국에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신청을 했어. 아니, 나는 왜 외국에, 나갓 본교에 돌아가야 저 논문을 쓰게, 여기 앉아서 논문을 쓰게 도서관하고 자료가 없어서 네. 논문이 안 되겠더라. 영어로 쓰는 거니까. 그랬더니 허가를 했어. 근데 그것도 국정원장이, 안기 부장이 노신영이라는 외무부 차관이었는데, 외무부 차관이 글로 갔지. 근데 우리 아버지 장관 때 제네바 공성가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셨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옛날 모시던 정일영 장관의 아들 미국 보내는 걸 전두환이한테 허가를 맡았다고 그것도 나한테 그랬는데, 나한테 연락이 전화가 와서 미국 가라고 말이야, 박사 논문 쓰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12년 뒤에 미국 가서 다행히 2년 동안 애도 있고 뭐다 그랬으면 혼자 가서 2년 동안 지금 말하면 못했을 건데, 그때는 혼자 가셨군요. 혼자 논문 갔어. 쓰러 갔었을 논문 때는. 가서 몰두해서 2년 후엔 풀릴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정치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아까 정신없이 기절도 줘버렸어. 좀더 열심히 했지. 그때 그러면 논문 학위하고 들어오신 게 언제, 몇 년도신가요? 그게 84년인가 5년인가 그게 그러니까 그때 민추를 만드시는 그쯤에 그 들어오셔서. 고조 바로 직전에 들어왔어. 그때 들어와서 민추를 그 YS가 주동이 되고, 이쪽엔 김상현 씨가 주동이 돼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김상현 씨는 DJ를 대신해서 대표가, YS하고 DJ하고 대표가 김상현 씨하고 됐고, YS DJ가 85년도인가에 2월달인가 귀국을 하고, 또 그전에 우리는 민추하다가 DJ한테 물으러 갔지. 우리 다못 깨는데 민한당 그로 출발하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민한당이 일야당이 될 거다. 그래서 나랑 조윤용 씨랑 그리고 들어가서 민한당을 접수해갖고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민한당으로 들어갔더니, 아, 자긴 들어와서 친민당을 하는 거야. 이거 환장한 것 같더라고. 우린 들어가라고 그래놓고 우리 떨어졌잖니. 그래서 나중에 12대 때 떨어지신 그렇지. 그러니까 거죠. 자기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미안하네. 자기가 가라고 그래놓고 미안하다니. 사람들이 그랬더니, 정대철하고 조인영이하고 미쳤단 말이야. 왜, 김대중 씨가 하라는 소리를 아는 사람들한테 했지만, 국민들한테는 김대중, 그 소리도 했어. DJ가 가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러나 신민당이, 자기가 와서 민추하고 신민당하는 통에 그냥 우리는 그냥 묶였다가 뭐냐 망했어. 사쿠라 됐어.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근데 민추이 결성될 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민추에서는. 나는 민추에서 네. 통일문제위원장을 됐어. 그래서 아.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것은, 네. DJ한테 그걸 가르쳐줬어.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나하고 조순승 의원이 가르쳐줬어. 이소부와의 코트를 벗기는 것은 추운 바람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북한을 옷을 벗기고 개혁 개방으로 오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 그 좋다고.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시오. 그때 자기 거로 계속, 물론 우리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 기억이 있대. 민추 때 가르쳐 줘서 그게 자기 정책으로 하고, 80몇 년도에 영국 가서, 90몇 년도인가에, 92년도. 영국 가서, 어디 런던 대학에서 강연할 때 햇볕 정책을 완전하게 써먹더라고. 그 양반이. 그 기억이 있어. 근데 그때도 우리가 민추 때, 통일문제위원장으로 우리도 주장을 했고, DJ한테 당신 거로 써먹어라.
빨리 써먹어라. 그렇게 가르쳐줬던 햇볕 정책도 그 당시엔 강경하게 덤벼드는 게 아니라 YS한테도 물론 가르쳐줬는데 YS는 그걸 금방 못 쓰더라고. DJ가 받아서 먼저 쓰니까 또 DJ께 먼저 대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 의원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나요? 네, 책이 저 북한의 논문이 북한의 통일연구 이게 아, 잠시만요. 예. 아이고 이거 예, 빠졌어? 예. 가서 잠깐 저기 해도 되니까요. 이게 오래된 책이지만 북한의 통일 전략 연구. 어, 귀한 책인데. 잠시만요. 내 박사 논문이야. 아,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신 거군요. 조금 수정해서 책으로 냈어. 제가 공부해도 돼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계속 말씀 나눠도 돼요? 아니면 네. 해도 되는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북한 정보는 게. 아, 그렇게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셔서 이제 통일문제특별위원회를 맡으셨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조순승 의원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조순승 의원이 내 동서야. 아, 그러신가요? 아, 친동서야. 그 조순승 의원 부인하고 우리 마누라는 형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미국 교수였어. 네브라스카 대학 교수. 네. 외교통이지. 외교통으로서 내가 끌어들였어. 그래서 정대철 계지. 이제 조홍규, 김덕규, 조홍규, 아저 이제 조순승. 네. 그 우리도 저 한 10여 명 그러셨군요. 의원들이 있었지.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의논도 같이 하시고. 의논을 가져서 조순승 의원이 그 북한 문제 전문가지. 그래서 네, 네. 자기하고 그 조순승 의원이 얘하고 나하고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온건 정책을 좋아하니까 네. 북한을 따뜻하게 끌어내는 방법은 이거다. 둘이서 동시에 네. 같이 냈어. 그래서 DJ한테 가르쳐줬지. 근데 네. YS한테도 가르쳐줬는데 YS는 금방 받지 않고 이 양반은 그냥 받아갖고 저 하루 만에 자기 거로 그냥 그러니까 YS가 못 쓰게 해서 못 쓰더라고. 민추 때 우리가 발표한 건데. 그렇군요. 그 민추 때만 해도 이제 이른바 상도동계 동교동계가 이렇게 거의 동수로 의견조율하고 활동하고 그러셨죠? 거기서 이제 동교동계 상대장은 그때 잘 협조를 했는데 네. 대통령 후보가 서로 경쟁하면서 거기서부터 민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87년. 서로 나오겠다고. 네. 단일화가 안 되는 거야. 둘이 다 나와서 다 떨어지고 노태우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단일화 운동을 열심히 벌렸어. 그리고 가능하면 DJ가 양보를 해야 더 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큰 인물 되시오 그러는데 양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둘이 다 나오게 돼서 그래서 나는 정식도 DJ 대변인이 되는데 그 당시 평민당이야. 평화민주당. 그래서 나보고 대변인 정식을 하길래 내가 전제조건을 붙였어. 만약에 한 표라도 모자린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서 사퇴를 하시오. 그래야 저 군부 세력이 노태우가 저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러마 그랬어. 그런데 뭐 사퇴를 어떻게 해. 자기가 나중에 3등 했는데도 사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소견 그래갖고 우리가 단일화를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군부 잔재인 노태우 씨가 당선되게 돼서 국민한테 엎드려서 사죄드린다. 는 나의 소견이라는 발표문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어. 내가 당신 보고 사과문하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하길래 참다 내가 내 이름으로 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른바 그 DJ계에서 YS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감히 누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말을 다 못하지 못하는데 예, 예.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DJ 보고 양보하시라고 했더니 뭐 화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두 번 하다 말았지만 말이야. 네. 더 큰 인물 되시라고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나를 가는데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나. 또 어떡해. 그래서 뭐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때 그 이렇게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때 아, 전면에 계셨었어요 의원님께서도? 그럼 우리 다 민추에서나 그 민추 멤버들이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뭐 입 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네. 그런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다음엔 둘이 출마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와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와이스한테로 가고 DJ 쫓아다니는 DJ로 가서 출마하고 나만 해도 마지막 판에 이제 저 그래도 노태우 되는 게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저 전국으로 다니면서도 DJ한테 그 양보를 저 뭐야 마지막 판에 표가 분명해지면 근데 자기가 당선되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사람이 미치면 눈에 안 빼. 뭐가 안 빼더라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5년이었지? 5년 대통령 기간이었지? 그때 87년 90... 네, 네. 5년은 그 안 뺄 수 있었던 계절이었는데 네. 그 그냥 노태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군부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었는데 그냥 네. 그렇게 돼버려서 안타까웠지. 네.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전두환 씨가 미안하단 말을 했었다고 길거리에서 네, 그건... 저 어디서 만났죠? 난 전두환 씨를 본 일이 없잖아. 그 밑에서 정치를 안 했으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으신 거죠? 없었지. 그런데 네. 어느 다방에서 또 호텔에서 사람 시켜서 이렇게 나를 불러.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누가 전두환 씨가 앉아 있다고 그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치에 묶어놔서 좀 미안해요. 그러더라. 나중에 나중에 다 만났었죠. 뭐, 한, 언제인지 기억은 없는데.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고맙게 됐습니다. 왜 고맙지? 그 기간을 내가 잘 이용해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2년 미국 거. 아하! 웃으면서 말이야. 고맙단 사람 내가 처음 들었네. 그러더라고. 나도 그냥 그 기간을 이용해서 네. 내가 박사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맙게 됐다고 둘려쳤지. 예. 그러니 그건 이제 나중 일화시군요. 저는 또 그때쯤 언젠가 그러신 줄 알고요. 예.